자, 고려대학교 고려대학교 반갑습니다. 네. 노동문제연구소 부소장직을 맡고 계시죠. 이정선 교수 연결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이정선 교수님. 네네. 아,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종선입니다. 좀 오디오 좀 키워주세요. 잘안 됩니다. 바쁘신데 이렇게 전화 연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수님. 네네. 고맙습니다. 네. 네. 자, 먼저 걱정이 좀 많이 되실 것 같은데, 아무래도 대학에서 노동 문제를 연구하고 계시는데, 네네. 최근에 화물연대 파업 문제와 윤석열 정권의 대응 문제, 갈수록 또 심화되는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그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서 대통령이 29일에 국무회의를 통해서 이제 업무 지시 명령을 내렸는데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처럼 대통령이 전면에 나서는 것이 이 바람직한 것인가라는 것 점에 대해서 회의를 갖고 있습니다. 네. 그 아시다시피 이제 지난 6월 화물연대 파업 시에 국토교통부와 화물연대본부에서 네. 네. 이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과 이제 품목 확대 논의를 합의한 바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지난 정부는 이제 5개월 동안 그 네. 노정 간 합의에 기초한 추가 논의를 충분히 갖지 않아서 네. 이번 사태가 발생한 것이 아닌가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이번 화물연대 파업과 직접 관련된 부처라고 할수 있는 네. 이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가 이 화물연대본부와 직접적으로 대화를 통해서 해결하는 노력이 네. 먼저 이루어졌으면 좋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하지만 이제 이번 이제 1차 협상에서 국토부 차관이 얘기했듯이 이번 사안이 이제 범국민 정부 차원에서 결정된 일이기 때문에 이 국토부가 답변하거나 네. 결정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네. 네.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 결국은 이번 사태는 이제 대통령실에서 키를 쥐고 네.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근데 소장님, 이제 지난, 네. 네네. 이런 지난 사례가 이제, 있습니까? 어떤 그 네네. 노동조합의 파업이 있었을 때 관련 부처, 특히 고용노동부는 쏙 빠져버렸어요, 이번에요. 네네. 이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대통령실에서 말씀을 직접, 네.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지난번 이제 대우 하청노조 지회 파업 시에도 네. 저는 그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직접 나서서 맞아요. 이 사태 해결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이번에 화물연대 파업도 네. 이 고용노동부나 이 네. 국토교통부가 적극적으로 대화에 임했다면 네. 해결될 수 있을 소지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런데 이제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업무 지시 명령을 내림으로써 오히려 이 노정 간의 대화 통로를 차단하고 이 강대강 국면으로 이제 치닫고 있어서 대화를 통한 화물연대 해법 찾기가 더 어려워졌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만큼 이제 우리 경제와 이 국민의 삶의 어려움이 더 가중되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그 교수님 보시기에는 왜 대통령이 갑자기 이렇게 참 상당히 이례적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역대 보면은 저는 네네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이렇게 대통령이 나서는 것은 그 추후에 네. 그 관련 부처에서 어떤 해결책을 찾기에 굉장히 어려움을 주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의 말은 곧그 법에 준하는 것이기 때문에 업무 지시 명령을 내렸다는 그 자체는 이제 실행만 남았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그 화물연대 그 파업은 사실은 이전에 합의됐던 내용을 더 네. 구체적으로 논의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찾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이 극단적으로 이렇게 노사관계를 끌어가는 것이 예. 이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교수님이 합리적인 방안이 도출될 수 있다고 그러셨는데요. 네네네. 지난 6월이죠. 안전운임제. 이 네네. 연장한 문제하고 품목 확대 부분을 논의하기로 했었죠, 그죠? 네네, 그렇습니다. 그 네. 이후에 그것을 좀 서로 간에 뭐 고용노동부라든가 국토건설부에서 같이 한번 얘기를 했다 그러면 이 문제가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할 수 있었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겁니까, 아, 교수님께서? 물론입니다. 저는 이 부분은 이제 충분히 대화를 통해서 해결책을 찾아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제 화물연대가 주장하는 것은 이제 두 가지 점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첫째는 이제 안전운임제 제도를 통해서 일정 수준의 소득을 갖고자 하는 그런 효과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게 더큰 문제인데 이 과적
과 장시간 운전 시간을 줄여서 네. 매년 발생하고 있는 고속도로 교통사고를 대폭 줄이고 네. 이 운전자나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나가자라는 요구 사항인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러한 그 화물연대 요구 사항이 결코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 왜냐하면 그래요? 개인적으로 이제 고속도로 운전할 때 네. 가장 그 걱정스러운 게 바로 이런 과적 차량 맞습니다. 그에 과속하고 네. 또 난폭 운전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래서 저도 운전할 때 항상 네. 화물 차량에는 가까이 가지 않으려고 맞아요. 노력하고 예. 있습니다. 이건 예. 아마 비단 저만이 아니고 네. 운전하는 대부분의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하거든요. 네. 실제로 이제 매년 고속도로에서 이 화물 차량 관련된 대형 교통사고가 자주 일어나지 않습니까? 네. 이로 인해서 운전자뿐만이 아니고 많은 국민들이 목숨을 잃고 있는 게 현실이고, 네. 따라서 이제 과속, 과적, 과로하지 않고도 소득이 일정 정도 보상받는 것은 어찌 보면 네. 화물연대 노동자들의 당연한 요구이자 권리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그 안전운임제의 지속은 당연히 계속돼야 된다고 보고요. 품목에 있어서도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네. 네. 협의를 통해서 충분히 협상 가능한 사안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더 이제 제가 추가적으로 드린다면 네. 기존에는 이제 안전운임제가 컨테이너 시멘트에 한정돼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그렇죠. 정부 입장에서는 이제 그 적용 품목 확대는 힘들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이번 파업 쟁점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안전운임제 대상을 이제 자동차, 이 곡물 운반차 등으로 이제 확대하고 싶다는 게 노조의 입장이고, 네. 이제 정부는 이제 해당 화물의 경우에 소득이 이미 높아서 안전운임제가 필요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필요 그래서 이게 없다고요. 접점인데요. 네. 아마도 어제 이제 JTB 저녁 뉴스를 이제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요. 네. 이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을 산정할 때 사용되는 게 이제 노동부 통계 자료입니다. 네. 그런데 그 통계 자료에 따르면 이제 화물 운임의 경우는 이제 완성 자동차가 450만 원, 네. 그리고 곡물은 483만 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 비용에 예. 차량의 감가상각 비용이라든지 네. 유류비, 네. 숙박비 등이 다이 비용에서 이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네. 이 그런 걸 감안해 볼때 정부가 주장하고 있듯이 논란이 되고 있는 자동차나 곡물 운반차의 경우에 이들이 고소득이다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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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 이제 화물 운임의 시급을 우리가 보더라도 네. 한국교통연구원에서 21년 보고서에 따르면 이제 화물차 시급이 경제단체에서는 19,000원, 그리고 네. 화물연대는 13,000원, 네. 노동부 자료는 16,000원으로 집계하고 있습니다. 아. 그런데 이제 이러한 그 시급을 볼 때도 이제 화물연대가 주장하는 것처럼 뭐 최저 시급 수준은 아니라 하더라도 네. 전체 노동자의 평균 시급보다는 낮은 것은 분명해 보이고 그러니까 일각에서 또 얘기하는 그 그렇습니다. 경제단체나 정부에서 얘기하는 귀족 노조다. 뭐 이런 그건 부분들은 아니다라고 아니라는 말씀드릴 수 거죠.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최근에 물류비도 많이 오른 건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어제 JTB 뉴스에서도 이제 그러한 그 운행비, 물류비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네. 예컨대 강원 영월에서 수도권까지 시멘트 운행비가 2019년에 네. 네. 톤당 9,500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2005년에 구간 운임이 9,000원이었다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예. 지난 14년 동안 인상액이 500원에 불과하다라는 이제 JTB 뉴스를 볼 때, 네. 이 물류비나 시급이 그렇게 뭐 정부가 주장하듯이 엄청난 어허. 고소득이다라고 보기에는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이분들이 하루에 16시간, 뭐, 17시간 일을 한다면서요. 지금 이제 통계상으로 보면 그건 정확하지 않은 것 같고요. 네. 통계상으로 보면 이제 화물차당 운행일수는 22.7일이고요, 월. 네. 그리고 하루 평균 12시간이라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 근데 이제 문제는 네. 이제 그 과적하고 과속을 하지 않으면 아, 안 되기 때문에
많은 노동자들이 이제 과로나 이런 거에 시달리고 있고, 사실 졸음운전 때문에 많은 교통사고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전운임제를 통해서 이 운전자들의 안전뿐만이 아니라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국민들의 어떤 그 생명과 안전도 보호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당연히 12시간 이상씩 운전하면, 저희는 개인적으로 2시간만 운전해도 굉장히 졸리고 힘들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하루에 12시간을 운전한다는 것은 이거는 힘들다고 보고요. 최소한 안전운임제가 된다면 이러한 그 운전 시간이 적어도 줄어들지 않을까, 그리고 과속할 그 가능성도 줄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판단에 근거하면 이 문제를 협상을 해서요. 경제 그렇습니다. 상황에서 감당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정부 측에서 설명을 하고 또 노조 측에서도 네네. 현실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을 수용해서 타협이 네네. 가능한 거 아니겠어요? 어느 네, 품목까지 하자, 뭐 그렇죠. 어느 정도 예. 하자.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이것을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리고 완전히 무슨 안전 운임제까지 폐지하겠다라고 지금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하고 있단 말이에요. 협상이 네네. 되겠습니까? 그것뿐만이 아니고 어제 저 JTBC 때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나와서 발언하는 모습을 보면 뭐라 이게 그래요? 주무장관이 맞는가 아니면 법무부 장관인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보합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 주무장관인 교통부 장관 원희룡 장관 이러한 마인드를 갖고 있다면 이 강대강 대치 국면은 계속되겠다라는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저는 이 사안의 부분에서는 오히려 노사관계의 전문성을 지니고 있고 합리적인 그 판단을 하고 있는 고용부 이정식 장관이 직접 노정 간의 그 중재 역할을 해서 이 문제를 강대강 대치 국면으로 갈 것이 아니라 빠른 시일 안에 그 합의점을 찾아서 이 사안을 해결하는 것이 전체 국민의 경제나 아니면 그 최근에 시민의 불편함 이런 것을 막을 수 있는 지름길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원희룡 장관의 그런 태도를 볼때 국토부가 이 사안에 직접적으로 중재 역할을 하기는 굉장히 힘들어 보인다라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교수님께서 이렇게 합리적 의견을 제시해 주셨는데, 이 대통령실에서 직접 관여하고 대통령이 저렇게 막 그냥 고압적인 자세라든가 언어를 사용하는데, 과연 고용노동부 장관이 나서서 이 문제를 중재할 수 있을지. 네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대통령이 그런 입장을 지녔기 때문에 오히려 그 대화를 통한 해결의 퇴로를 막고 이 강대강 국면으로 지속되는 것을 더그 오히려 더 기간이 더 길어지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앞섭니다. 자, 아니면 교수님. 대통령이 그런 입장을 지녔다는 것은 주무부처 장관이 그 이후에 운신의 폭을 좁히는 그런 결과를 낫지 않을까? 뭐 굉장히 개인적으로 걱정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보시기에요. 우리가 이건 이것이 이 영역은 정치 영역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는 뭐 민주당이 개입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어느 정당이 개입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노동자 문제고 노동조합의 문제고 또 생존권과 관련된 문제인데 네네. 이렇게 정부와 어제 정부는 항상 원래 중재를 많이 했었잖아요. 네네. 정부와 노동자들이 이렇게 극한 대치 상황으로 간다 그러면 이 상황이 어떻게 가겠습니까? 어떤 영향을 우리 사회에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네, 저도 이제 이 부분이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사실은 이번 사태의 핵심은 이뭐 서울 지하철 파업이 이제 어제 심야에 타결되기는 했지만 이 화물연대 파업하고 서울 지하철 파업이 연결된 정치 파업이 아니냐, 뭐 정치 파업이다 이렇게 오세훈 시장이 주장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이번 사안이 중첩돼서 이루어진 거는 이제 주로 이제 우리나라의 노사 간의 단체 협약이 하반기에 집중되어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이 있고요. 또두 사례의 공통점을 보면 이게 사실은 노사 간에 합의된 사항, 내지는 노선 간에 합의된 사항을 잘 지키고 서로 합의됐던 내용들을 더 꾸준하게 논의를 통해서 진전시켜 나갔다면 이런 갈등은 심화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번에 지하철 파업이 이제 어제 다행히 파업이 이제 타결되었다는 소식을 제가 아침에 뉴스를 통해 들었는데요. 사실 서울 지하철 경우만 하더라도 2021년 6월에 이제 임단협 때 공사 측에서
이 근무제 변경이나 업무 효율화 이름으로 이제 2026년까지 네. 1,539명을 감축한다는 방안을 제시했고, 노조가 이제 이에 반발하면서 이제 파업을 예고해서 9월 달에 네. 이제 노사가 이 재정적인 위기로 임금 등의 저하 및 강제적 구조조정이 없도록 한다라는 데 합의한 바 있습니다. 아. 그런데 이제 올해 9월에 다시 공사 측에서 번복했군요. 정부가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2020년 임금 협약 추가 안건을 통해서 네. 2호선 1인 승무원 제도 도입하겠다. 그리고 그런 도입을 통해서 이제 인력 감축안을 다시 내놓으면서 이제 노조와 부딪혔다고 생각을 합니다. 합의된 안이 있었는데 그것이 네네, 지켜지지 않으니 그렇죠. 공사가 지켜지지 않으니까 노동자에서 파업했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대부분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요. 네. 사실 그 서울교통공사의 적자폭이 굉장히 확대되고 있지 않습니까? 거의 조 네네. 단위까지 확대되고 있는데, 네. 사실 서울교통공사의 적자폭 확대는 이 공사의 방만한 인력 운영 때문에 비롯된 것이 아니거든요. 네. 대부분이 알고 있듯이 65세 이상의 그 연령층에 그렇죠. 대해서는 그 교통비가 무료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정부는 이제 이그 선거 때마다 이제 표를 의식해서 네. 이거는 이제 노인 복지 정책 차원에서 이게 그 되돌리기 쉽지 않은 정책이라고 생각해서 네. 그 무료 교통비 정책을 계속적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네네. 이 적자폭 확대를 인력 감축에서 방안을 찾기보다는 정부가 네. 일정 정도 지원을 해야지 않을까 중앙정부에서 그런 생각을 국고구조를 하고 해야 된다. 있습니다. 그런 네, 말씀이신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태원 압사 사건에서 나타났듯이 네. 출퇴근 시에 지하철 혼잡도가 굉장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노조가 요구하는 게 이제 지난번 이제 신당동 그 직원 그 살인 사건에서도 네. 알수 있듯이 각 역마다 밤에 저 근무하는 인원이 2명입니다. 각 역마다 역사는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부분 서울시 지하철 역사를 보면 저 텅텅 비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지하철 역사마다 야간에 2명이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시민의 안전 차원 네. 확보에서도 인원이 사실 더 필요하다는 게 노조 측 요구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지하철 혼잡도라든지 이런 걸그 고려해 볼 때. 예. 그런데 공사 측이 노조 측과 맺었던 합의를 깨고 다시 인력 구조조정을 내세운다는 거는 이 당연히 노조의 그 반발이나 저항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교수님 말씀을 종합을 해보면요. 오세훈 시장이 정치 파업이라고 했던 얘기는 아니라는 거죠. 결국은 노사 간의 단체 협약에서 했던 부분들을 공사 측에서 다시 재조정하거나 파기하는 문제 때문에 지하철 노조의 파업이 일어났었고, 네, 화물연대 파업도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안전운임제 문제를 지난 6월 이후에 논의하기로 해놓고서 이 네. 문제를 국토부하고 뭐 고용노동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제대로 진행하지 않으면서 발생한 일인데, 마치 네. 윤석열 대통령이 이것을 뭐 정권 투쟁이다, 정치 파업이다 이렇게 몰아간다는 것이 실제 내용은 없어져 버리고, 그죠? 네. 사실은 노동자들이 요구하는 거는 합리적인 측면이 많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아, 예. 그래서 노사가 합의했다면 네. 사실은 그 합의된 내용을 잘 순수하면 네. 이 노조의 파업이나 갈등은 충분히 막을 수 있고요. 또 아. 그러한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설령 노조의 어떤 요구사항이 네. 지나치다 하더라도 예. 서로 노사가 머리를 맞대고 대화하다 보면 네. 서로의 입장이나 이런 그 관점에서 서로 이해하게 되고 네. 그래서 문제를 합리적으로 풀어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다고 보거든요. 네. 그렇지만 이제 대화에 앞서서 네. 이그 파업 사건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규정을 하고 그래서 이제 대화의 통로를 어떤 그 법이나 강제적인 그 어떤 규정으로 행정적인 그 지침으로 막으려 하기 때문에 네. 이그 노조와의 갈등이 더그 강하게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네. 합니다. 네네. 네, 그렇군요. 교수님 그리고 말씀, 이제 한마디 더 네, 하세요. 말씀드린다면 예. 사실은 이제 제가 가장 걱정스러운 것은 이제 윤석열 정부의 노동 정책 기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윤석열 정부의 노동 기조가 네.
이전 정부하고 너무 다르기 때문에 아. 아마도 저는 고용노동부에 있던 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도 예. 이게 참그 노사관계를 대응하기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네. 근데 좀더 구체적으로 이게 말씀을 네네네. 드려본다면 이제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은 노동존중사회 실현이라고 얘기했고, 노사관계 문제를 이제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해결한다라는 걸 네. 강조해 오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윤석열 정부는 이제 정책, 노동정책의 기조는 이제 문재인 정부하고 달리 네. 뭐 공공기관의 잔치는 끝났다라고 이제 뭐 선언하면서 네. 이 생산성과 효율을 강조하고 노사관계에 있어도 법과 원칙의 준수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분명한 거는 이제 노동존중 사회 실현을 내세웠던 문재인 정부보다 이 공정과 상식, 법과 원칙을 강조했던 윤석열 정부하에서 이렇게 노사관계가 날로 악화되고 있다는 점, 이런 것을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보아야 될 지점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그동안의 그 노사관계 경험에 비춰볼 때 그 원만한 노사관계는 결국은 사회적 대화나 이 타협을 통하지 않으면 이룰 수 없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이렇게 노사관계가 이렇게 정부가 직접적으로 다이렉트로 개입하면서 말이죠. 네. 정치적인 획을 그어버린다 그러면은 더 악화될 텐데요. 그럼 우리 산업 전반에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됩니까? 사실은 우리 산업 전반에 볼때 네. 최근에 이제 코로나 사태라든지 네. 어떤 그 미중 간의 경제적 갈등이라든지 그래서 네. 경제적인 상황이 굉장히 안 좋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최근에 이제 미국의 연준 네. 그 준비 기금에서 이제 이자율을 계속 높임으로써 네. 이 대외 경제 그러니까 무역 조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경제 환경이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경제 사정이 안 좋을수록 이 사회 이해 관계자들 특히 이제 노동자나 노조나 사측이나 이 머리를 맞대고 네. 네. 이러한 경제적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가, 그렇죠. 이러한 그 고민을 많이 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점에 네. 이 정부가 이렇게 오히려 노사관계를 강대강으로 치닫게 만드는 이유를 네. 저는 이해할 수 없고요.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모든 사람들은 다 자신의 이해관계에서 기초해서 행위할 수밖에 없고요. 그런 그렇죠. 점에서 이제 노조의 주장도 이제 일면 노동자들의 이해관계에 서 있고, 네. 정부는 정부 나름대로의 이제 고충이 있고, 또 네. 사측은 사측대로 또 이러한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이제 타개해 나가는 그 지점이 있기 때문에 네. 서로 간의 입장을 존중하면서 대화를 해야지만이 네.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 생각합니다. 이게 법적으로 내지는 뭐 법의 준수 이런 걸 통해서 이게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현장 속에서 그들과 머리를 맞대서 합리적인 그 해결 방안을 찾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런 점에서 이현 정부가 이그 대화의 노력보다는 이제 다소 부정적인 노조관을 갖고 이 노사관계를 접근해서는 안 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소장님 말씀 들으니까 상식적이고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분명히 있는데 왜그 길을 안 가고 이렇게 네네.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화물연대법이 마치 우리 경제에 엄청난 악영향을 미친다 생각하는데 실제로 저 윤석열 정부에서 하는 지금 이 행태가 어떻게 보면 더 우리 산업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 거 아니냐 이런 판단을 네, 그렇습니다. 네. 저는 그 점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소장님 오늘 바쁘신데 말씀 잘 들었고요. 네. 앞으로 네네. 노사관계 문제라든가 노동 문제 계속 나타날 것 같아요. 이 윤석열 정부 네네. 행태를 보면은. 저희들이 좀 모셔서 고견 좀또 들어도 되겠습니까? 앞으로? 네, 고맙습니다. 네. 예, 앞으로 제가 예, 연락을 주신다면 관련해서 네네네. 또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왔으면 합니다. 네.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초심 백은종. 그 투쟁의 기록. 개벽이 출간되었습니다. 윤석열의 등장을 예언한 책. 개벽. 검찰 공화국을 막아라. 무소불위의 검찰을 그동안 아무도 건드리지 못했다. 검찰을 손볼 세력이 어디에도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뛰는 검찰에 나는 국민이 있다. 전두환 군부 독재와 이명박근혜 정권마저 붕괴시킨 촛불 시민들이 그따위 검찰 출신 나부랭이들의 폭거에 굴하겠는가? 위기의 대한민국, 윤석열 검찰공화국에 맞서 싸울 촛불 시민들의 투쟁의 지침서, 초심 백은종, 국가와 민족을 위한 그 투쟁의 기록, 개벽!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